연탄값 올라서 힘든 분들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등유입니다. 원래 휘발유보다 한참 싸서요. 취약계층 난방의 필수품인 등유가 요새는 비쌉니다. 휘발유값이랑 별 차이도 없는데요. 김승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시가스관이 없는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80대 조모 씨. 올겨울 유례 없이 오른 등유값에 걱정이 큽니다. 남편과 매달 노인 일자리로 버는 돈은 다 합쳐 54만 원인데 수입 대부분은 난방비로 나갑니다. 4개월 나는데 한 110만 원이면 살았는데 지금은 한 160, 150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거 내는 동안에는 뭐 간식 같은 걸 하나도 못 써먹지. 겨울철 연탄 지원도 먼 이야기. 담요는 물론 위도도 세 겹씩 겹쳐 있습니다. 연탄은 여기 많이 지원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연탄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25도, 30도 하면 이게 막 훈훈하게 돌아갔는데 지금 20도, 19도 그렇게 덧바닥을 입던가 이런 저거를 입던가 그러고 살지. 실제로 지난주 리터당 실내 등유 가격은 1,562.4원. 지난해보다 65% 넘게 오른 건데 같은 기간 1,568원대 휘발유 가격과 거의 맞먹습니다. 등유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 수요가 급등한 데다 하늘길이 열리며 항공유로 쓰이는 등유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등유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있지만 1인 기준 11만 원, 4인 기준 27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올겨울에 특히 춥다고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은 그 에너지 바우처의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는 뭐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좀 대폭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전체 에너지유 소비량의 5%대에 불과한 등유. 취약계층의 주 연료인 만큼 개별 소비세 유예 등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